209번부터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9번은 다음 중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사진 이미지의 편집, 수정에 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건데요. 자, 보니까 사진 이미지에 대한 편집 수정이에요. 사진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거, 자, 프로그램 이름에서부터 사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 포토샵. 사진관이란 뜻이죠. 사진 이미지 수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210번. 자, 210번은 포토샵의 필터 중 하프톤의 효과나 모자이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필터 기능은, 자, 이거는 포토샵을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쉽게 알수 있는 필터인데요. 자, 블러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좀 뿌옇게 만드는, 초점 없이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효과를 줄때 이제 블러 필터를 쓰는 거고, 브러쉬 스트로크는 어때요? 이렇게 뭔가 터치 느낌 나는 거? 붓터치 느낌이 나는 그런 필터고, 디스톨트는 그러니까 이미지 왜곡시키는 필터로 쓰이는 거고, 픽셀레이트가 바로 뭐 하프톤 효과, 모자이크 효과, 요런 게 바로 픽셀레이트 에서 쓰는 효과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요건 조금 포토샵을 썼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11번. 오토캐드에서 도면이 그려지는 영역을 결정하는 명령으로 그 범위는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절대 좌표를 입력, 지정하는 명령어다. 이것도 오토캐드를 써보시는 분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실기 시험에는 오토캐드가 안 들어가니까 다뤄보지 못하신 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맞추기 어려운데, 이걸 그냥 운에 맡기셔야 될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거는 정답은 리밋이라는 명령어인데 좌표값 입력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밋 뭐 좌표 입력하는 잘 알면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2번. 3차원 형상 모델링에서 물체를 선으로만 표현하는 거. 이거 했었는데, 모델링에서 선으로만 표현하는 거. 선,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 이것도 단어를 연상하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어 프레임이 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링을 와이어 프레임이라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213번. 3차원 형상 모델링 중 제품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속이 꽉찬 모델링. 속이 꽉 찼어요. 자, 꽉 찼다. 뭐 그런 걸 뜻하는 영어 단어 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 꽉찬 모델링. 수치 데이터 처리가 정확하여 제품 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과 연계된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이다. 솔리드 모델. 속이 꽉 차서 보여주는 그런 모델링. 214번. 3차원 모델링 방식 중 산이나 구름 같은 자연 대상물의 불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움직임을 표현할 경우 사용하여 자연의 무질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모델링. 오, 이것도 우리 공부했는데. 응? 그래서 산, 구름, 이렇게 산이나 배경 같은 거 특히 만들 때 요런 모델링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와이어 프레임 아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솔리드 모델링도 이렇게 꽉 면쳐서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프랙타 모델링 아니면 파라메틀링 모델링인데, 그래서 답은 뭘까요? 프랙타 모델링이죠. 프랙타 모델링. 머릿속에서 잘 키우면 단순한 형태의 직선에서 출발해서 점차 복잡한 형상으로 만들어내가는 모델링이고, 어떨 때 많이 썼냐면 자연물, 지형, 해안, 구름, 산, 혹성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때 많이 썼던 게 바로 프랙타 모델링이었죠. 기억하시죠? 215번. 다음 3차원 모델의 렌더링 중 쉐이딩, 우리 화장할 때도 쉐이딩 하면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런 기법이 아닌 것은, 쉐이딩 기법 우리 몇 가지 다뤄봤었는데, 자, 그 중에서 쉐이딩 기법이 아닌 것은, 플랫 쉐이딩, 퐁 쉐이딩, 고라운드 쉐이딩 있었는데, 우리 아닌 거, 레디오 셔팅 쉐이딩.
아닌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16번. 3D로 모델링된 객체에 재질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미지나 표면 재질을 입히는 과정. 오, 이건 좀 이제 쉬울 것 같아요. 3D 모델링에다가 표면 재질 입히는 과정. 뭘까요? 매핑이죠, 매핑. 매핑 과정. 그러니까 표면에 뭐 입체감을, 아니면 재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히는 그런 과정을 우린 매핑이라고 부르죠. 매핑. 쉽게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217번. 3차원 렌더링 기법에 있어서 요철이 있는 면을 표현하기 위한 질감 전사 방법. 요거. 요철이 있는 면을 표현하는 거. 자, 이렇게 질감 전사 방법, 이렇게 매핑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매끈한 매핑도 있고, 이렇게 요철이 있는 매핑.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질감 중에서도 약간 거칠거칠한 질감?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특히 우리 벽돌, 자갈, 뭐 나무 껍질, 뭐 혹성 표면, 이런 면을 할때 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범프 매핑이라고 불렀다죠. 범프 매핑. 범프 매핑. 자, 218번. 애니메이션 제작 시 만드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영상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면. 애니메이션의 설계도면은 무엇이라고 할까? 애니메이션의 설계도면. 레코딩, 썸네일, 스토리텔링, 플래닝. 뭐예요? 애니메이션은 우리 많이 하는 것. 스토리보드죠. 어떻게 영상화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보드. 이걸 되게 잘 만드는 감독 하면은 우리 봉준호 감독. 우리 영화 감독 중에 되게 유명한 봉준호 감독은 이 스토리보드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리는 걸로 되게 유명하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를 찍을 때도 진짜 애니메이션 컷처럼 되게 캐릭터화 시켜서 되게 디테일하게 스토리보드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심심하면 인터넷에서 한번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스토리보드를 짜서 그렸는지도 한번 컷컷컷을 그리는지 찾아보시는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도 이렇게 팁으로 하나 올려놨는데요. 기획, 스토리보드, 제작, 음향 및 합성, 레코딩 과정을 거치는데, 기획에서는 애니메이션 전체를 기획하는 단계, 스토리보드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영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 그걸 보고선 촬영을 하게 되고, 뭐 영상 제작의 기본적인 그런 틀을 만드는 거죠. 제작은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음향 및 합성은 각 부분의 움직이는 내용에 따라서 음악, 음향, 효과 등을 선별하여 제작하는 단계를 얘기하고, 레코딩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각 매체별로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219번 문제. 투명한 셀로판 위에 그려진 그림을 겹쳐서 움직이는 전통적 애니메이션 기법.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투명한 셀로판 위에다가 그려서 컷컷컷컷 찍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법이죠. 그걸 뭐라 부르냐? 셀 애니메이션이라 부른다. 가장 우리 예전부터 많이 봐왔던 애니메이션 방법이에요. 자, 220번. 로토스코핑. 로토스코핑이란 또 무엇이냐? 애니메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애니메이션 방법 중에 로토스코핑. 이 단어도 어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실제 영상과 합성하신 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거기다가 배경은 실제 영상이랑 합친 거. 자, 이거를 로토스코핑이라고 부른다.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뒷배경은 실제 사물 또는 실제 우리 보이는 환경 그대로 찍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위에다 얹히는 거. 이런 것도 뭐 EBS에서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봤던 거에서 보셨을 거예요. 221번. 물체가 화면상의 식물처럼 표현되거나 그려지는 방식으로 광원은 그림자를 생성할 것인가? 표면의 질감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광원과 표면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표현하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플러스니까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렌더링, 우리가 3차원으로 생성된 모델링의 색상, 명암, 재질, 그림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감 있게, 사실감 있게 부여해서 최종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이 렌더링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뭐뭐 할 것인가, 뭐뭐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뭔가 어떻게 최종 이미지를 표현할 건지 뭐 실제감 있게,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222번.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 중에 하나로 이미지의 형태를 다른 이미지의 형태로 점차 변형되는 효과를 만드는 기능을 말하며 상업적 광고나 영화의 특수 효과 처리에 많이 활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이미지의 형태를 다른 이미지의 형태로 점차 변형시키는 효과. 뭐예요? 모핑이다. 뭔가 얘가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는 거. 그거를 모핑 기법, 모핑이라고 한다. 223번. 셀 애니메이션에서 오브젝트 사이에서 변형되는 단계의 중간 프레임을 제작하는 보관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키프레임, 그 사이에 중간을 만드는 과정, 중간을 제작하는 과정, 그거를 뭐라 부르냐? 트위닝이라 부른다. 얘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달려갈 거예요. 중간 과정을 뭐라 부르냐? 트위닝이라 부른다. 224번. 제품, 건축, 도시환경 디자인 시 사전에 디자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측하는 것.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미리 예측하고 테스트해 보는 거. 시뮬레이션. 말이 어렵지만, 결과를 예측해서 뭐 테스트해 보는 거? 시뮬레이션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풀어서 이해하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225번. 모니터의 출력 시스템 간의 색상 차이를 보정하는 것. 모니터 출력 간의 시스템을 색상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부른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피아노 조율하듯이 우리도 모니터마다 색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찍어 나왔지만 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색상 차이를 보정한다. 그걸 뭐라 부르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226번. 렌더링 시 광원에서 나오는 광선을 추적하여 물체의 빛의 반사율, 굴절률을 계산하는 렌더링 표현 방식은 자,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에 의해서 굴절하는 방식을 우리가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광선 추적법이라고도 하죠. 한글로 쓰면 광선 추적법. 이라고 한글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글로는 광선 추적법이다. 227번 컴퓨터 내부 연산 처리 방법에는 보통 8, 16, 32, 64비트가 있는데 이들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를 제한하여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뭐예요? 버스 역할,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 우리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서로 크기에 제한하여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 수행해 주는 거 버스. 228번 하프톤 스크리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컴퓨터는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일정한 세계의 작은 점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고요. 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출력물을 얻을 수 있고 무채색의 그라데이션은 검정색 잉크만으로 프린트될 수 있지요. 회전음악과 같은 효과로 다양한 회색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거는 컴퓨터상에서는 구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229번. 본래는 완전히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제품과 호환성을 가지며 기능도 동등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것. 자, 그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뭔가 동등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거. 완전히 같은 유전자, 완전히 같은 유전자라는 의미래요. 자, 이거 우리 영어로 뭐예요? 클론이죠, 클론. 쌍둥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자, 230번. 유비쿼터스 네트워킹과 관련이 먼 것은? 먼 것을 찾으래요. 유비쿼터스. 우리 요즘에 홈 네트워크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유비쿼터스. RFID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 네트워크, 디지털 세탁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 스마트 홈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생뚱맞은 애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아날로그 TV. 아주 안 어울리는 하나의 기기가 하나 딱 들어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231번 문제. 색상 범위. 예, 컬러 표현에서 표현 영역이 가장 광범위한 것은? 자, 표현 영역이 가장, 이거 범위에 관련된 거, 뭐, 광으로 색상을 표현하는 거, RGB, CMYK, 색상 범위에 대한 거 얘기했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컬러 프린트, RGB, CMYK, 잉크젯인데, 우리 비트로 표현하는 게 가장 색상 범위가 넓어요. CMYK는 색상 범위가 좀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쇄물, 인쇄물, 인쇄물인데 RGB가 하나 들어가 있죠. RGB가 색상 표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3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버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버퍼에 관련된 설명이 나왔네요. 자, 버퍼. 자, 버퍼는 우리 프레임 버퍼에서 컴퓨터 내의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기억 장소로서 데이터 사용 시간이 서로 다른 두 장치나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버퍼인데, 가장 옳은 것. 1번,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다양한 입출력기와 관련 기능 및 자료 저장 장치의 기능. 맞는 것 같아요. 실제 기억 용량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예, 하는 장치? 아니고. 도표 및 자료 정보 기호체계 기록 장치도 아니고.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비디오 메모리 보정식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 233번. 그래픽 작업 시 화면상에 나타나는 아이콘, 객체의 선택을 위하여 마우스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화살표 또는 십자 모양의 그래픽 표현 방법은? 이것도 되게 너무 1차원적인 문제네요. 커서 너무 쉬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234번. 현재의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림을 기반으로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맨 머신 인터페이스.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그림 기반으로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거.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235번. 다음 중 레지스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지스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레지스터에 대한 부분. 자, 레지스터에 대한 부분 보면, 레지스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분이에요. 레지스터가 뭔지 우선 좀 보면, 고속의 임시 기억 장치. 임시 기억 장치로서 연산의 결과나 주소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치인데, 동그라미 1번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위한 자료나 수행될 명령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건데 사용되는 고속의 기억회를 꼽았네요.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겠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각 부품들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하는 통로 아니고, 기록된 데이터를 단지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아니고, 스크린 화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읽고 쓸수 있는 보드를 말한다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 236번. 전자출판의 사원색 분해 인쇄 과정에서 각 색상의 스크린 각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물결 모양의 현상.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사원색 분해에서 얘가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모아라, 모아레 현상이다. 모아레 현상. 237번.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전환할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동시에 많이 써보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과정 레스터라이징이라고 해요. 레스터라이즈. 그러니까 일러스트로 만든 벡터를 비트맵으로 포토샵을 불러서 뭔가 작업하신다든지, 아니면 포토샵에서도 텍스트를 쓴다든지, 뭐 펜툴로 뭔가 작업했던 것을 이미지화 한다든지, 그럴 때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 레스터라이징. 이 작업 해야지만 비트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38번. 워드 프로세싱이나 전자출판에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와 그림의 형상이 프린터로 최종 인쇄한 문서의 모양과 똑같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용어. 이것도 예전에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위지윅. 위지윅.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래서 뭔가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이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이다. 그걸 줄여서 위지윅이라고 그러죠.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것을 바로 최종 문서로 볼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너무 옛날에 많이 썼던 용어라서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가장 컴퓨터 그래픽, 뭐 컴퓨터로 하는 작업의 가장 원론적인, 근원적인 말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기출 문제 238선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사 필기, 우리 절대족보, 영신닷컴에서 나온 절대족보 238선을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범위도 많고 필기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100점 맞아서 모두 달달달달 외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7, 80점을 맞겠다 생각하시면서, 과목마다 좀더 쉽게 느껴지는 과목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운 과목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좋은 점은 과락이 없어요. 우리 네 과목 중에 그래도 과락이 없으니까, 내가 좀 쉬운 과목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60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내가 한 70에서 80점 정도 맞겠다 생각하시고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시간이 좀 없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2권에 보면 기출문제에서 우리 족보닷컴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238선과 함께 뒷부분에 최신 기출문제에서 쭉 세트로 쫙 모여져 있는 게 있어요. 시간이 없으시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풀 시간도 없다 하시면은 기출문제에 정답만이라도 쭉, 정답을 체크만이라도 해보세요. 체크. 정답 체크만 쫙 해보시고, 그거를 눈으로만이라도 담아두세요. 아, 얘 이런 문제 얘네들이 답이구나. 그것만이라도 한세번 정도 계속 읽어보세요. 그거 한 2, 3일만이라도 계속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70점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 개념을 외우기 어렵다면 기출문제 정답을 체크해서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 되면 집 왔다 갔다 할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소리로라도 눈으로라도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셔서 모두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